원래 이제 두 분은 회사 들어와서 만나신 거예요? 네, 회사에서. 지금 사실 다 뭐 일이 네, 다 그렇지만 형만 믿어 괜찮아 이래서 왜냐면 식구들이 또 저희도 50명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괜히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거 있는데 그랬어요. 근데 우리가 사실 건강하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지만 사실 건강을 잃어봐요. 모든 맞아요.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우리 아니에요. 건강이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거, 내 발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, 나가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들의 꿈 아니에요? 사실 어떻게 보면. 저는 진짜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. 사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암인 지 21일 만에 알고 돌아가신 거거든요. 그때 너무 갑자기 가셨다. 네, 생활이 저희도 힘드니까 엄마가 차라리 또 그렇게 가시는 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중에는? 23살. 근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요새가 이게 남 일 같진 않죠. 많이 평생 후회했겠네, 그 생각을 가졌던 내가.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51세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그 어머. 나이만큼 못 사는 것 같고 제가 더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정말로. 엄마는 삶을 네. 내가 이겨간다. 아유, 저희 엄마 병원에 있으니까 치매 그러니까. 엄정아가 이뻐, 내가 이뻐. 솔직하게. 네가 이뻐? 그 사람이 이뻐봤자지. 우리 딸이 나 향수 이뻐. 그렇지. 웃어가지고. 내가 연예인이니까 남보다 그래도 많이 버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감당하지. 직장인이면 아들 둘, 딸 하나가 케어해야 돼. 집안에 환자 한 명이 세 명이 있어야 되더라고. 맞아요, 언니. 사장님. 엄마 몫까지 더 행복해야 돼요. 아,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. 네, 네. 안 무너지니까. 두 분 너무 잘 되라고. 네, 고맙습니다. 예, 파카. 예. 가세요.